밥을 잔뜩 먹고 왔는데. 응? 다이어트 할수록 먹어야지. 잘 먹어야지, 다이어트 할수록. 무슨 말이죠, 그거? 무슨 말이에요? 다이어트 할수록 먹어야지는 너무 처음 들어보는. 다이어트 할수록 먹어야지. 무슨 소리야, 굶으면 안 돼. 그건 저 만날 때부터 그러셨어요. 운동만 안 하고 할 수 있는 다이어트는 다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렇게 그 특별한 다이어트 방법을 쓰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항상 다이어트 중이세요. 아이고, 어머, 오늘 가부키처럼 잘 됐네. 잘 됐어. 아니야. 안 먹어. 원래 과자를 안 좋아해. 얘가 맛있는데, 그치? 아니 야. 과자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바로 아니 얘가 그래, 줄려고 줄려고 아, 줄려고 내 것이냐 어? 드시는데? 하나 먹었어요. 하나 아, 그래요? 아, 하나는 뭐 프로 다이어터 보는 거죠? 보는 거일 거 아니에요? 어? 아침을 먹었더니 배가 불러서 점심도 못 먹겠어. 이따가 네. 그냥 뭐 메뉴만 봐봐. 별거 없으면 그냥 잠이나 자야 되겠다. 네, 오케이, 됐습니다. 오케이. 식사 어떻게 하실래요? 제육볶음하고 계란 장조림이랑 어묵볶음하고 안 드시겠는데? 이거 그냥 제육만 해보자. 불안하다, 불안해. 뭐야, 도대체! 뭐야, 도대체! 뭐야! 아니, 제품이 그냥 나무랑 그러려고 이만큼씩 다 다이어트를 하면서. 개미 오줌만큼 다 맞아. 뭐 어느 개미를 보신 거예요? 개미가 뭐 아프리카 개미 아니, 개미가 물을 많이 먹는 진짜 한 두 숟가락, 세 숟가락이면 없는 정도의 양인 거다. 심하게 다이어트 한다. 이러다가 마르겠어. 어떻게 말을 안 해. 저녁은 먹지 않는 걸로 할까요? 저녁은 야, 저녁 먹으면 사람도 아니지. 핫도그를 갖고 왔어? 바로 주시더라고. 아우 진짜 사람도 아니다. 그건 그냥 습관적인 거세요. 그냥 또 약간 말버릇 같은. 맛있어? 아, 그. 4년 차 다이어트의 포스네요. 아마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거 맛만 보는 거야. 그래서 저녁을 드실 거예요? 바로 한데? 식당 안 찾아주세요. 뭐 어떤 메뉴냐에 따라서 생각. 잠깐만 어떤 메뉴냐에 따라서? 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걸로 하자. 잘 입고. 아니야 한식은 아닌 것 같아. 한식은 아닌 것 같다. 네. 한식이 아니면서 그냥 부르지 않으면서 살이 찌지 않으면서 좀 가벼우면서 가벼운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. 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나 먹어야겠지? 이건 뭐야? 쫄면. 쫄면. 처음 이렇게 반응한 거 처음 봤죠? 남의 달려가시는데요? 앉았어, 잘 앉았어. 아, 너무 급하게. 이거 고추고 이게 야채고. 중이죠 두 분. 네. 다이어트 열심히 하시네.